诚合作伙伴，清爽感动世界。六月九。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7:04，伦敦深夜11:04，纽约晚上6:04。我们首先来关注吉林巴宝煤矿再度发生瓦斯爆炸事故。昨天上午10:06，距离3月29号发生的爆炸28日。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보도와 음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우리 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성사에서 주최 102 2013년 3월 31일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4월 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김종운동식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성중앙지방과 도시공단, 연합기업소, 중요군수공단 기업소 책임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파문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백두산 대국의 위대한 용사이시며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경연한 김종일 동지를 수모하여 묵상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전 총재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통령력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대국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에 대하여 3. 조직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제1기소이신 김종훈 동식에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와 결론을 하시었다. 오늘 당의 용도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다시 만나를 위해 돌진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대한 기세에 찔겁한 적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천을 띄고 있으며 그러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 전야의 엄중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은 지난해 12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걸고 날강도적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제 결의를 조작하여 한국과의 합법적인 위성 발사 권리까지 비호파하는 황무도한 정제의 일을 감행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도적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적인 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더욱 반기를 부리면서 또다시 보다 강도 높은 제재 규제를 조작해내는 한편 방대한 침략 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합동군사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주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핵무장 해제와 제도 전복을 위해 공포하는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 선임과 혼인일체가 되어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조국 통일 대전으로 맞받아 나가는 반미 전면 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간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발사시에게 도와주겠다고 제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조국수에 틀어지고 핵무력을 실량적으로 엄청같이 사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실험에 성공한 그 기획으로 조국 수호전 操作收服所致。 上海市政府网站昨晚11点16分的消息，目前与上海两。